안녕하세요, 여러분. 지하오깨바 율쌤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찍게 된 것은 여러분들의 독해 실력을 늘 향상시켜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었고요. 오늘의 마이멋 1과는 전체적인 내용을 다 다루지는 못할 것 같고, 짧게 짧게 끊어서 다음번에 또 영상 올려드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못 주레라 거 리엔토아 주제는 거 리엔토아 전화를 걸다란 뜻이죠. 거 걸다 리엔토아 전화를 걸다란 뜻이 됩니다. 자, 투와 마이랑 너이지요. 투와 마이는 대화를 하고 있죠. 자, 투가 처음에 알로 둥에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거는 여러분 모든 상황에서 쓰는 표현이라기보다는 베트남에서 통상적으로 전화를 할때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알로 여보세요. 투가 네 뭐요? 듣다죠. 네 여기서 듣고 있습니다 하고 여러분 알라지 아 뭐요? 격어죠. 그러니까 보통 전화를 굉장히 여러분이 정중하게 받을 때 여러분의 이름을 여기다 넣고 여기서 전화를 받아서 듣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친구 민지가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제가 전화를 받으면서 여보세요? 여기 유리예요. 나 유리야. 유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할때 알로 유링에르야. 이렇게 아주 공손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마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레야 마이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이 레이라는 아이와 레이라는 아이가 비슷하게 생기긴 했지만 어떻습니까? 성조가 올라가 있죠. 맞아요. 아, 거기 투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도레이 아는 질문이에요. 아, 거기 투인 거야? 그런 거야? 라고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물어볼 때 우리가 문장 끝에다가 아를 집어넣죠. 그래서 거기 투니 마이레이 여기는 마이란다. 여러분이 응에레이라는 표현을 써도 되지만 그냥 짧게 레이라고 써도 돼요. 다시 설명을 드리면 민지가 저한테 전화를 겁니다. 아, 네, 유리 봤습니다. 유리가 유리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유리잉에 러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유리 러이라고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자, 투가 얘기합니다. 아, 마이. 그 vừa mới đi công tác về phải không?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는 아무 뜻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어떻게 보면 표현이죠, 그냥. 마이. 아, 마이. 그 친구 사이에서 너를 뜻할 때 거라고 하죠. 너 vừa mới 시제 나옵니다. 막 đi công tác về 그죠? đi a về a에 갔다 올때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죠. công tác 뭐 여러분 출장 갔다 온거 phải không 맞지?라고 물어봅니다. 너마 출장 갔다 온거 맞지?라고 물어봤어요. tớ vừa đi Hải Phòng về tối hôm qua. Tớ gọi điện thoại cho cậu nghe nhưng máy bận.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응. 뭐예요, 여러분? 이거 친구 사이에서 쓰는 나죠. vừa. 이 vừa mới의 줄임말. 막. 어딜 갔다가 돌아왔어요? 하이퐁을 갔다 돌아왔어. 언제? 또이 홈과. 어제 저녁에. 너가 렌트와 저거 응아이 그렇죠 여러분 응아이라는 표현이 뭘까요? 동사 후에 응아이가 들어오면 막 바로 이 동작을 하다라는 표현이죠. 내가 그래서 거리엔트와 전화를 걸었어. 저거 누구한테? 친구인 너에게 바로 걸었어. 응, 하지만 마이는 원래 기계를 뜻하지만 베트남에서 휴대폰이나 전화를 뜻하기도 합니다. 번 바쁘다. 마이 번이 뭐예요? 그래서 전화기가 바빴다, 즉 통화 중이었어라는 표현이 됩니다. Nếu nếu cậu gọi lại thì cũng không gặp tớ vì tối hôm qua à tối qua tớ đi vắng, tớ đi chơi với Liê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Nếu 만약에 cậu 네가 gọi lại 뭐 다시 걸었다면 cũng 역시 không gặp 만나지 않는다. 너 나를 만나지 못했어. 여러분 이게 꼭 gặp이라는 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만나는 거 이외에도 유선상의 만남 또한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희과 어제 저녁에 너 내가 네 방이라고 합니다. 방 그렇죠. 리방이 뭘까요? 부재 중이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리방이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부재 중이었어. 그러니까 어디 놀러 갔다, 어디 갔어 이런 뜻이 됩니다. 너 나는 니 저의 놀러 가다 월리엔 리엔과 놀러 갔어.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대야 틱니
cậu có số điện thoại mới của Liên không cho tớ?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Thế à? 그래? 특히 니는 여러분 보통 그냥 독백 같은 표현인데 상대가 나의 말에 동조해주고 이렇게 뭔가 아 맞아 예를 들어서 제가 혼잣말로 아 오늘 날씨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친구가 옆에서 혼잣말이에요. 내 친구가 옆에, 맞아 맞아 오늘 날씨 너무 좋은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상대방의 호응을 원할 때 쓰는 표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팅니 하면 아 좋겠네 이렇게 표현이 된다 보시면 되고요. 거 니가 거콩 있니 갖고 있니 라고 질문이 되는데요. 소리엔토아 전화번호 뭐의 새로운 전화번호 누구의 린의 새로운 전화번호를 꺼 흠, 갖고 있니 쩌줘떠 나한테 줘 이렇게 얘기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하도록 할 테니 꼭 자신의 표현이 될수 있도록 여러 번 연습해 주시고 독해 연습 많이 해주세요. 자, 오빠.